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10동의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대명로,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도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좌측 이 골목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면 두 번째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은 2층, 3층 오피스텔 그리고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약 10m 앞에 대명역 1번 출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면으로 보시면은 골목길 상거리 저기에 코사마트가 하나 있어요. 저기에서 우측으로 다섯 번째 위치한 집이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가시면 2분에서 약 2분 30초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또 대형 다가구 건물이다 보니까 또 월세도 만만치 않게 아주 잘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대명역 인근으로는 대형 상가부터 해서 아파트 그리고 관공서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초시계를 이용해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골목길은 8m 통과도로이고요.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동인구와 또 상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밤늦은 기갓길에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측에 코너에 있는 이 건물도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 건물도 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골목 이 라인에도 지금 소개해 드린 물건이 세 군데나 있는데 오늘 건물 같은 대명 10동에 있는 매물로 이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 중 가장 으뜸이고 가장 대장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가구 수가 19가구나 들어가 있고 한 달 월 순수익, 순수익은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조금 넘어가죠. 그리고 전체 수익은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장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왔던 대명로, 대명역 대로변에서 여기까지는 약 120m, 여기 보시면은 상거리 코너에 코사마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탁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우측으로 다섯 번째 노란색 벤자민 내리석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대명역에서 여기까지 약 120m, 그리고 여기에서 또 60m 들어가면은 있기 때문에 180m 거리로 도보 2분에서 2분 30초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오늘 건물이 또 접하고 있는 도로는 북쪽으로 8m 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놓아도 충분히 한데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8m 통과 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8m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또 4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걸어 들어왔던 거리가 180m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초 걸렸죠? 2분? 2분 30초?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쪽으로 8m, 북쪽으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5층까지 이렇게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도 4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는 것처럼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코너 양면으로 벤자민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을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으로는 또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앞에 벤자민 대리석과 동일한 색상의 노란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대형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처음 이렇게 카메라에 보시면은 두 동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5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이 자리한 주거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일 경우에는 용적률의 제한 때문에 4층까지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2종이기 때문에 5천까지 이렇게 허실없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오피스텔 6호실, 3층 역시 오피스텔 6호실,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택 3가구, 그리고 5층에는 주택 3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2층, 3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놓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주차장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과 오늘 건물 바로 앞에 8m 도로 경계에는 경계석,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진 현상은 없고요.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스콘을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SMC 불연재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집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1층 창고 높이가 훨씬 높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비 만만치 않게 들어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세입자분들 택배 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택배 보관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은 앞쪽으로 이렇게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에는 이렇게 경차가 또 한 대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이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m 도로를 또 따라 들어가 보면은 뒤쪽에는 주차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는 전체 11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쪽 공간 주차장에도 아스콘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있고요. 뒤쪽 부분 또 층고 쪽에도 SMC 불연재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또 층고 밑으로는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매립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데군데 또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세대분들 안전하게 거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외부인들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주차 4단계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뒤쪽 후면부 쪽으로 가서 후면부 쪽에도 또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자, 뒤쪽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옆집과 이렇게 이격거리가 약 한 15m, 10m 정도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2층까지 이렇게 일조량이 충분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2층 세입자분들도 정말 일조량을 충분히 받으면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건물주는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잘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4m 골목 쪽에도 윈도블록과 오늘 건물의 주차장 경계에는 앞쪽처럼 전체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외관 모습을 비춰드렸고요. 자, 현관문을 통해서 내부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우측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계단실 밑으로 또 창고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주차장에서 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이, 또 다른 현관문이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단실 바닥, 계단 바닥은 또 굉장히 멋스러운 대리석을 이렇게 잘 깔아 놓았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2023년 1월 26일 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축, 정말 향후 15년, 20년까지는 뭐 손 안 대고 사용할 수 있는 최신축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층에 올랐는데요. 우측으로는 5층 주인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왼쪽편으로는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옥상부터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은 오늘 건물이 대형 건물인 만큼 이렇게 옥상 공간도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왼쪽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크랙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햇볕에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반들반들하게 잘 해놓았죠.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 높은 건물,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가 제가 이제 들어왔던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고 바로 우측으로 또 빨간색 건물 하나 보이실 텐데 저기가 남대구 세무서, 그리고 대명역에서 한 코스 더 가면은 서부중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부중장에는 다른 영상에서도 수없이 언급해드렸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층이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층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뒤편 또 다른 옥상 공간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102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허가 면적이 224평이고요. 서비스 면적까지 합한다면 250평이 넘어가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이렇게 공간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은 세입자분들한테 양보해드리고 한 공간은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쪽 또 전면부죠. 전면부 쪽 이쪽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건축주분 정말 마인드가 좋게끔 옹벽 위쪽에는 또 이렇게 벤자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상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바로 주인세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옥상에서 5층으로 내려왔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두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세대 외에 푸른 두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에 지금 전략적인 공식으로 비워두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와서 지금 조명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네 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면에는 망임 유리로 된 3연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와 보신 것처럼 외출하실 때 미리 주인 세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부를 수 있도록 버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는 정남향을 바라보는 넓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오늘 건물의 컨셉은 모두 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측으로 보면은 1200, 600 타일로 또 멋스럽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창고 쪽에는 3개짜리 LED와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무드등까지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 또 창고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보시면 오늘 건물 일조량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넓은 창호를 통해서 개방감도 아주 좋고 또 조망권도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편의 집은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조망도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 또 주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기역자 형식으로 싱크대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수납장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션, 그리고 후드, 그리고 가운데에는 또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로 마주보고 또 보시면은 비스포크 냉장고,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가 두 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옵션도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베란다 쪽에는 간이 주방까지 이렇게 간이 보조 싱크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세탁실 겸 원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을 또 가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또 동서길이죠. 동서길이가 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거실 왼쪽으로 두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첫 번째 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3베이 구조로, 정남쪽으로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은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톤에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가장 우측에는 또 화장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전체 거실 및 방방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안방 뒤쪽에는 내욕실과 왼쪽으로는 또 이렇게 시스템 장까지 갖추고 있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욕실 쪽에도 파티션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는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욕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바닥에는 또 담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호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또 이렇게 붙박이장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까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형 건물이니 만큼 주인 세대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들어오시면 충분하게 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전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오게 된다면 또 세 번째 방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맞아 있죠. 자, 세 번째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셋은 모두 다 화이트톤. 그래서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가구 배치하기도 좋고 또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 세대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컨셉을 잡아놓고요. 깔끔하게 정말 유행한다게 무난하게 10년, 20년 동안 충분히 인테리어 바꾸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인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욕실도 비춰드리자면 외욕실도 마찬가지로 파티션이 되어 있고 샤워 길이 되어 있고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젠다이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설치를 해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욕실도 마찬가지로 근식으로 저렇게 쓸 수 있도록 단차를 이용해 놓았습니다. 주인 세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층층 가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 볼 텐데요. 오늘 건물의 건축주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복도 쪽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도 전체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다른 집들 가보면 건축 비용을 조금 아낀다고 복도에는 타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층에는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는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가구는 2룸 2가구에 4룸 1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전체 오피스텔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복도가 이렇게 넓이가 차이 납니다. 4층과 조금 틀리죠.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2m를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도도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편리하게 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에는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우측으로 2가구, 왼쪽으로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1가구에 2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2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우측으로 2가구, 왼쪽으로 4가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복도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룸 1가구에 2룸 5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전체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태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 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14가구, 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37.2제곱미터, 9단위로 102평, 건물의 면적 741.03제곱미터, 9단위로 224.16평, 사용승인 2023년 1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7억 5천, 융자 10억, 보증금 7억 8,800, 인수금액 9억 6,200, 월수입 1,002만원에 은행이자 481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2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를 전세에 놓았을 시
인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대형 다가오인 만큼 월순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익은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신 분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 10동에 위치한 대형 다가오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